안녕하세요, 노시입니다. 오늘은 튜닝을 하기 전이죠. 튜닝하기 전에 소리하고 마지막으로 튜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 풀 리캡을 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정말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 아닌지를 소리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리하는 과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없는 음식을 만들기도 참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좋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오디오를 구성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가 좋아야 되겠지만요. 물론 이제 설계하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그 경제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재료들로 앰프의 부품을 교체를 했을 때 얼마나 바뀌는지가 제가 뭐 지금 추구하는 거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과 끝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시면 처음과 이제 마지막에 풀 리캡을 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소리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 아니면 삽질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brought you
couldn't find these charms in any other arms. These arms that made me see in any other arms. These arms that made me see. This thank you.